앞에 가는 버스가 버스 정류장이 오른쪽에 있는데 왜 여기서 서?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비상등 켜고. 저 뭐야 어이 이런. 우와. 아니 여기서요. 이 사람들. 야, 이 차가 들이받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? 도대체, 아니, 버스 정류장이 저쪽에 있는데 왜 1차로 섰다가, 야, 좀 심하네요. 저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? 여기서 이 사람들이 건넙니다. 버스 문을 열어줬어요. 아, 여기 섰다가 해야죠. 나중에 여기서 다시 저리로 가서 좌회전하기가 불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럼 뒤에 차들한테 좀 양보 좀 구하고, 대각선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여기 서야죠. 여기 1차로 서서 이게 말이 됩니까? 여기서 건너다가 이때 여차가 좀더 빨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. 보행자들 잘못했죠. 이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죠. 예. 그러나 버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. 버스가 왜 여기 세워주지 않고 여기 서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잖아요. 버스는 난서 있었다?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? 아니에요. 소송 가면은 저 버스 운전자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. 근데 2차 입장에서는요, 여기서 툭 튀어나올 거 예상 못 하죠. 2차의 잘못이 있을지 없을지는 거리를 봐야 돼요. 사람 내려오는. 요거는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2차가 브레이크 잡을 수 있었지만, 요럴 때툭 튀어나오면 어떡해요? 사람이 못볼 수도 있어요. 지나오는 차를. 버스 운전자가 주된 책임져야 됩니다. 제발 이러지 마세요. 제발요.